오랜만에 데이트. 그런데 여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 이때 남자가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은 만약 여자가 배가 고픈 경우 미리 준비한 달콤한, 아주 달콤한 간식을 건네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여자가 오늘 화장이 잘 먹지 않아 속상해할 경우 웜톤인 그녀를 위해 역시 미리 준비해온 오렌지빛 코랄 또는 코랄빛 오렌지색의 립스틱을 선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기분이 풀지 않을 경우 그녀의 손에 깍지를 끼고, 아니 그냥 조심스럽게 마주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얼마 전 업무를 보던 중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다운받았고, 그 폰트를 회사 홍보자료로 사용했고, 하지만 그 폰트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폰트였고, 안타깝게도 상사에게 혼이 났다. 그래서 오늘 다시 컨펌을 받기 위해 폰트의 저작권자를 알아봤고,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러다 6시가 되어 퇴근하려던 그녀는 상사에게 붙잡혀 다시 혼이 났다.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하는 그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녀와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하얀색 와이셔츠, 검은색 꿀테 안경, 아메리카노 한 모금. 무료 폰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무료는 폰트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무료로 배포된 폰트일 경우에도 이용 허락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자의 표정을 살핀 나는 바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간다. 좀 더 밝은색 티, 기타, 친근하고 따뜻한 교회 오빠처럼 따라당. 서체, 글자체, 글꼴 등으로 표현되는 폰트 도안은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벌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TTF, OTF 등의 형태로 설치되는 폰트 프로그램,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해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본다. 지금 그녀는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내가 보낸 장문의 문자도 읽지 않고 읽었다. 나는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준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폰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055-792-0087로 문의해봐. 그리고 이 폰트는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야. 멍충아! 멍충아! 나는 오늘 여자친구와 싸웠다.